늦여름 막바지 더위가 기승인 오후 연희 PD를 이끈 부자농부. 그런데 포도밭 작업도 아니고 난데없이 몸을 쓰시는데 하하, 거기 뭐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짜잔. 아, 이게 뭔가요? 정체를 통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우리 포도나무 포도에서 달콤한 향을 만드는 재료예요. 달콤한 향을 내는 재료라고요? 주박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만들고 나서 부산물인 포도 껍데기라든지 포도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름화 시켜 놓은 겁니다.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아무 냄새 안 나는데요? 아무 냄새 안 나죠? 네. 부패됐으면 이거 썩은 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흙냄새가 날 거예요. 와인을 만들고 남은 주박을 지렁이 분비물과 섞어 1년 동안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한다는데요. 발효가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뒤집어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뭘 뿌리는 거예요? 이거 EM이라고요. 거름화 시켜주는 촉진제예요. 미생물까지 주기적으로 뿌려 발효를 가속시켜줘야 발효가 잘된 좋은 퇴비가 된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네요. 퇴비더미 아낌없이 붓고 있는 이것, 이 가루 정체 뭐예요? 왕겨예요. 왕겨는 안에 가리 성분이 있어갖고 나중에 거름으로 주면은 포도의 풍미가 향상이 됩니다. 포도에서 얻은 것을 다시 포도에게 되돌려주는 자연순환 노법으로 포도향은 올려주고 퇴비 비용은 절감된다고 합니다. 주박 퇴비로 뿌려서 좋은 포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주박 퇴비로 포도의 향과 당도를 높여 무가당 와인을 만들어라.